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라.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대한민국 정치사는 물론이요 세계 정치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 정치 행태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참사 이은 정치 참사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도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 검찰이 방종이며 출범 5개월 권력 노름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저열한 정치 보복이라 규정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무능과 거짓을 감추려는 집권 여당이 국감 회방 선동에도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와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며 국감 정상화를 위해 인내해 왔다. 그럼에도 정권은 경찰, 감사원, 검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전방위적 보복 수사로 국감 회방에 나섰다.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19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조사, 급기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가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뿐이다. 온갖 거짓으로 점철된 서해 사건과 흉악범 북송 사건의 진실은 봉인한 채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올가매리는 정권의 검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정권의 의도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서 엮어보겠다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 어디 그뿐인가. 9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불구속 기소, 국정감사 직전 성남FC 관련자들이 기소, 급기야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만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라. 이 무도한 정권의 행태를 정치 보복이란 말을 빼고 설명할 길이 있는가? 오늘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혁신은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나라의 경제 안보는 백척한두에 있다. 무너진 민생과 위기의 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의 여당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무능한 대통령 눈치 보느라 참새 한 마리 쫓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집권 여당. 대책 없이 자유와 종북론 외쳐드는 무능한 대통령만 있을 뿐이다.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는 귀를 막고 위기를 또 다른 위기로 막는 참사 정권. 거짓과 위선, 무능과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도한 정권의 음모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하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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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윤석열 정권이 무도한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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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권력이 허수아비 검찰총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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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설탕.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기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혈압의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에부터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살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궁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충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백로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와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